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3월 31일 시장의 특징,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 추천주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갈등이 지금 부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한번 더 장기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미국 증시가 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과연 4월 달은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한번 양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이 들썩거리면서 오늘은 또 구리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하는 모습, 그리고 사료 관련주가 한번더 올라오는 모습들이었어요. 자, 인플레이션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알아보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갈등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각이 된 것이 또 다른 뭔가에 대한 갈등에 대한 요소가 생겨버렸는데, 자, 바이두 미국 증시에서 쫓겨나나라는 제목으로 이르면 2024년도에 퇴출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중국 기업 중에서 11개의 기업이 현재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 현재까지 잠재적인 퇴출 목록에 올라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아이고, 뭐, 걱정할 필요 없다. 대화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비쳤는데, 대신에 이제 미국에 대한 방침과 중국의 방침이 현재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230개의 중국 기업이 모두 다 대상이다. 그렇게 또 지금 미국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일단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고, 한 가지 일적인 예로 어제 우리 시간에 했던 것이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이 미국의 시장에 비해서 전기차 시장은 미국 시장이 중국에 비해서 약 3분의 1입니다. 전기차 시장이요. 그만큼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전기차 관련된 인류 기업 20개 중에서 중국 기업이 그중 12개를 차지해요. 나머지 8개가 나머지 국가들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기차 시장에서도 월등히 지금 현재는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상당히 확대하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는 양상이죠. 그래서 이런 카드 같은 경우에도 결국 미국이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부분인데, 매년마다 보면 우리가 이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갈등 양상이 좀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마찬가지였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갈등이 아직까지는 뭐 계속적으로 지금 잠재적인 악재로 잡혀 있는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에 대한 갈등도 일부 지금 현재는 이벤트에 대한 부분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긍정적인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도 조금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지수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전일 우리가 수급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 자, 지금까지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한 지금 매수세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시면, 아유, 어디 갔냐? 예, 여기 있죠. 자, 3월 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3월 31일까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5조 1000억 원에 대한 매도를 보였어요. 3월 달에. 자,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1조 6천억에 대한 매도를 보였는데, 지금 코스피에서 6조 5천억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지수를 다시 한번 더 보면, 자,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상승 파동을 어느 정도 붙이는 모습이었지만,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붙이지 못했다는 거죠. 자, 지수를 보면, 자, 코스피 볼게요. 어때요? 지금 2월, 3월 1일부터, 자, 3월 1일이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자, 요 자리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움직임 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상방은 2770포인트 정도에 갇혀져 있는 그런 자리고, 하방은 2600포인트.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작은 박스권에 대한 부분 안에서 지금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응축되어 있고, 요 자리에서 외국인들 상당한 매도세를 보였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4월 달에 이 부분 자체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돼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불확실성만 있어도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불확실성을 틈타서 그냥 매도를 쳐버려요. 어차피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기간이 제한되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상당히 유리한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수위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연출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실적이 발표를 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실적에 대한 시점에서 일부 반등세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다만 2분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는 잠재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면 상승폭 자체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연출될 것이고, 개별주에 대한 양상은 인수위 정책 관련된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라 봐요. 자, 오늘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뭐 상승과 하락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 삼성 SDI가 6%대 5천원 만에 강한 반등세를 보였지만 나머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 빠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 나머지 업종군들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도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좀 더 반등세를 붙이는 그런 양상들이 보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코스닥 개별주들이 좀 더 강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슈에 의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이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에 대한 포인트를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종목별로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고, 그 시장의 움직임이 4월 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더 특징적으로 봤던 것이, 자, 원자재 가격이 들썩들썩거리면서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자,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구리 관련의 전선 관련주, 대원전선, 자, 사실 이런 종목이 상당히 소외되는 종목군인데 오늘 25%에 대한 급등 양상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대원전선, 가원전선, 그죠? 5G 관련된 종목군들과 그 전선 관련주, 그리고 사료 관련주, 이런 쪽이, 구리 관련된 쪽이 강세를 오늘 보였습니다. 결국 구리 가격이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올라온다는 기대감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자, 지금은 결국 이제 구리 가격,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세가 지금은 전반적인 순환매로 나타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광물 종합 가격에 대한 흐름을 보면 광물 종합 지수라는 것이 우상향 된다는 것은 전체적인 광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메이저 금속이랑 우리가 많이 쓰는 금속들, 그 희유금속 지수, 그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금속들까지도 가격은 다 상승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광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 희유, 잘 쓰지 않는 것들 가격은 더욱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는 연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원자재에 대한 압박 자체가 지금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부분 또는 이제 양적 긴축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안 나온다 보니까 4월 달에도 이 흐름은 이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지금은 뭔가 하나씩 다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수산 관련주 갑자기 상승을 했고, 사료 관련주, 비료 관련주, 그 지금 오늘 또 구리 관련주까지 하나씩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양상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시멘트 관련된 종목군들, 유연탄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시멘트 가격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시멘트가 지금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졌다 라는 얘기 나오면서 오늘 시멘트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어요. 자, 시멘트 관련주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우선 시멘트 관련주 안에서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아세아 시멘트 보겠습니다. 자, 아세아 시멘트가 현재 다시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보이면서 넘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또 성신양의, 자,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쌍용 CNE, 자, 이제 쌍용 양이었죠. 쌍용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리 시멘트, 자, 다들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순환매적인 양상 안에서 소외되어 있던 이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 번씩은 다
급등을 붙여주고 있다. 자, 이런 흐름들이 우리가 4월 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하면서 지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가격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우리가 항상 가격적인 메리트를 감안하시면서 지금은 매매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장 추천주. 자, 우선은 여기 이제 비비안 같은 경우 전일도 추천했던 기업인데, 지금 시간에서 지금 급등 양상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일 혹시나 급등이 나온다면 쫓아가지 마시고요. 어차피 전일 했던 기업입니다. 전일 했던 기업이고, 지금 시간의 흐름 자체가 상당 부분 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쫓아가시는 것보다 내일 또 시장을 보면서 미리 사셨던 분들 잘 하셨고요. 내일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자, 송원산업도 일전에 말씀드렸던 기업이죠. 송원산업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더 오늘 뽑아내는, 5% 뽑아내는 모습이었는데, 이 정도면 이제 신고가 출하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또 한 가지 집중해서 봤던 것이 바로 인수위에 대한 지금 현재 반도체 부분 세액 공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5%인데 그 20%까지 늘리겠다.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국산화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고,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도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송원산업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아세아 시멘트. 앞서 봤던 대로 지금 시멘트 관련주들이 상승폭을 좀 붙이고 있는데, 지금 공급 물량 250만 원까지 늘려야 되거든요. 그게 민간 개발이 주도하는 부분 자체 얘기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시멘트가 몰질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한 이슈가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 물량이 한정돼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신고가에 대한 랠리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주봉으로 보면 꽤 바뀔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전 고점이었던 앞에 있던 20만원대까지 여기까지 한번 랠리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가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1의 홈페이지로 신청하시거나 또는 159-0700으로 연락 주시면 함께 매매를 한번 해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오늘 밤 9시에는 한국경제TV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를 집에서 보시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밤 11시에는 또 유튜브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또 공개 방송, 공개 강의가 또 진행됩니다. 평소 주식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들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많이들 질문하시고 많이들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해주시면 큰 힘이 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